맞나? 네, 안녕하세요. 꿈맨입니다. 네, 오늘은 가족끼리 피퍼를 해보겠습니다. 네, 오늘은 보드게임 피퍼 게임을 해보겠습니다. 피퍼 게임은 6명까지 할수 있고요. 3명까지는 우리 가족이 3명이라서 3명까지라고 말하는 겁니다. 4명까지 16개씩 나눠서 하면 되고요. 그리고 5명은 12개씩 갖고 4개는 버리면 되고요. 그리고 6명이 할 때는 10개씩 갖고 네 개를 버립니다. 4개를 사용하지만 않으면 됩니다. 이제 게임을 자, 시작하겠습니다. 질문이요. 3명 할 때는 16개씩 똑같이 하는 겁니까? 16개씩 하고 16개는 한쪽에다 놔두면 되겠죠. 그렇군요. 이 게임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쇼 타임. 요거 가진 사람이 선을 잡는 겁니다. 보이시죠? 네. 자, 지금 이걸 잡고 있습니다. 16개씩 잡는 겁니다. 일단 잘 섞고, 이게 마작이랑도 비슷한 것 같습니다. 아주 재밌습니다. 가족끼리 할 때. 네, 지겹지가 않아요. 우리는 벌써 한 50번은 한것 같거든요. 둘리 6, 8, 12, 16. 또 다른 규칙은, 아니, 규칙이 아니라, 이거는 시계 반향으로 이렇게 돌립니다. 이렇게 돌립니다. 아빠가 잘안 보이네. 아니, 됐습니다. 내가 앞으로 할게요. 아씨. 자, 보시고. 그러면 봄. 요게 동그란 부위가 위로 가게 세워놓으면 됩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자, 저는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렇게. 호잇! 두개 깠고요. 숫자는 1부터 이렇게 또두개 15까지 깝니다. 있고요. 그 다음에 15 다음에 이렇게. X라는 게 있습니다. X. 자, X, 이거 X입니다. 이렇게. 이거는 그냥 설명해주면서 하는 판이라고 하고요. 꿍맨이 1등입니다. 꿍맨 1등. 꿍맨 1등. 꿍맨 1등입니다. 1등. 일단 1등이 나오면 1등이라고 알려줘야 합니다. 자기가 갖고 있는 패를 정리를 하면 됩니다. 자기가 보기 좋게. 그리고 정리가 끝나면 이제 아까 숫자 빨간색 1이 갖고 있는 사람이 선이기 때문에 시계 방향으로 돌아가면 됩니다. 자, 설명을 하나 더 해주죠. 일단 시작을 하겠습니다. 시작하면서 게임 룰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스트라이크가 있습니다. 스트라이크는 숫자를 이어서 내는 겁니다. 3개 이상 이렇게 이어서 내고요. 4개도 되고요. 5개, 6개, 7개, 8개. 많이 됩니다. 1부터 16까지 있죠? 15까지는 그냥 숫자. 그 다음에 16은 X라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X. 그것까지 다 하면, 뭐 끝나는 거네. 이렇게 스트라이크를 낼수 있습니다. 게임 진행하세요. 다만. 그 다음 사람 하세요. 패스요. 패스. 요거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개를 냈기 때문에 2보다 높은 숫자끼리 여덟 개를 놓던가 아니면 7부터 여덟 개 해서 이거보다 높은 걸 냅니다. 아니면 밤원이라고 해서 111, 22, 333. 이렇게 이런 거 이게 바로 반문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똑같은 숫자가 3개. 아빠는 패스하겠습니다. 자, 낸 사람이 남은 사람이 다 패스를 하면 이렇게 끝내고 이긴 사람이 이렇게 되는 겁니다. 빨리 진행해 주세요. 4 싱글. 4 싱글. 한개될 때는 7 싱글. 싱글이고, 그 다음에 두개 똑같이 이렇게 될 때는 페어라고 합니다. 8 싱글. 자, 저는 12 싱글이 되겠습니다. 14, 12 마인,
11리턴. 리턴. 제가 아빠 먼저입니다. 자, 마인이라고 하는 것은 이 싱글이 나왔죠. 싱글밖에 안 되는데요. 싱글 똑같은 숫자 두 개, 똑같은 숫자 두 개를 해서 마인을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X는 아무거나 숫자가 되거든요. 그래가지고 마인 다음에 리턴, 리턴이라고 할 수도 있고 이거 똑같은 12를 해가지고 리턴도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선이니까 하겠습니다. 자, 2판 끝나고 한 판만 더 한 다음에 끝내겠습니다. 4, 5, 6, 7, 스트레이트. 스트라이크를 냈거든요. 아, 저는 패스입니다. 9판만. 우와, 밤은 나왔습니다. 아까 전에 보여준 숫자 것처럼 3개가 숫자 3개가 똑같은 겁니다. 똑같으면 밤원이고 4개의 경우는 밤투입니다. 패스. 둘 다 패스입니다. 자, 그럼 선을 잡게 되고요. 스트레이트. 패스. 패스입니다. 그래서 모든 요거를 다 이렇게 하면 예. 이기는 겁니다. 5페어. 말 자르지 마세요. 5페어 했어요. 13페어. 패스. 오. 15페어. 와우. 패스. 이거는 연습판이라서 가르쳐주면서 하고요. 10페어. 다음 판에는 점점 당당하게 하겠습니다. 패스. 13페어. 14페어. 엄마의 승이군요. 패스. 11싱글. 자, 이제 한 판을 더 하고 끝내겠습니다. 자, 이제 어떻게 하는지 룰 알겠죠? 이 동영상을 보고 잘 모를 것 같은데요. 이렇게 설명해서는 한번 설명을 해주세요. 이게 싱글 내면 선이 싱글을 내면 나머지 사람들도 다 싱글을 내야 됩니다. 하지만 마인이 있죠. 똑같은 네. 숫자 두 개를 마인으로 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마인을 내면 무슨 사람이 리턴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앞 사람이 같은 숫자 두 개를 내면 페어라고 합니다. 페어라고 합니다. 그러면 다 똑같이 페어를 내야 됩니다. 근데 이 페어는 페어가 높은 숫자가 이기는 겁니다. 근데 이거는 리턴을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아까 X는 어떤 숫자든 다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스트레이트는 3개 이상 숫자 이어지는 숫자를 내면 됩니다. 3개, 4개, 5개, 6개. 앞에 있는 선이 3개를 내면 그 다음 사람도 3개. 앞에 있는 선이 스트레이트 2, 3, 4, 5를 내면 4개 이상을 4개를 내야 됩니다. 그 대신에 3, 4, 5 그렇게 네, 숫자가 만듭니다. 앞에 있는 숫자보다 선보다 큰 숫자를 내야 됩니다. 근데 이 싱글, 페어, 스트레이트를 다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밤원 밤투죠. 밤투는 똑같은 숫자가 4개가 있는 겁니다. 밤원부터 설명을 해줘요. 밤원은 똑같은 숫자가 3개가 모여서 만든 거고 밤투는 똑같은 숫자가 4개가 있어서 만들어진 겁니다. 밤원보다 이기는 게 밤투입니다. 둘레녀선 페어 스트라이크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1, 2, 3, 3, 4, 4 이렇게 있는 걸 페어 스트레이크라고 합니다. 페어 스트레이크 내면 다음 사람은 4, 4, 5, 6, 6처럼 높은 페어 스트레이크를 내야 됩니다. 낼 게 없는 사람은 패스를 외치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주의가 있습니다. 페어 스트라이크 할 때는 3개 이상이잖아요. 그럼 페어 스트라이크는 2개, 2개씩이니까 총 6개를 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또 주의가 있습니다. 밤은 낼 때는 X 3개, 4개 아니면 10, 10X 그렇게는 밤원을 못 씁니다. 자, 이번엔 진짜로 해보겠습니다. 진짜. 좋은 거 나와라, 좋은 거. 아우, 밤아! 이게 뭡니까? 나는 이게 뭡니까? 꿈맨 엄마가 폐가 안 좋은가 보군요. 일단 폐가 좋아야지 이길 확률이 큽니다. 하지만 나쁘다고 해도 절망하지 마세요. 이길 수 있습니다. 그렇죠. 안 좋은 거라도.
누가 빨간 일 있습니까? 저는 없습니다. 저도 없습니다. 그러면 가위바위보 하겠습니다. 네. 안 내면 진다. 가위바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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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좋습니다. 아빠 이겼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2, 3, 4 스트레이트 3, 4, 5 스트라이크 스트레이트 6, 7, 8 스트레이트 8, 9, 10 스트레이트 밤원 아 근데 많이 11, 밤원 X, 밤원 그러니까 다 뺐습니다. 밤투 없습니까? 밤투 없습니까? 밤투 없습니다. 밤투 선을 잡으려고 자기가 갖고 있는 패를 다 없애면 끝나는 겁니다. 아까 전에 말하셨죠. 페어 스트레이트 오마이갓 13, 14, 15 이럴 때는 14, 15, XX 아니면 밤은 밤투가 있습니다. 다 끝났군요. 끝났습니다. 패스. 네. 패스. 밤원을 너무 빨리 이겼습니다. 썼습니다. 너무 빨리 썼습니다. 싱겁게 끝났으니까 한 판 더 하겠습니다. 너무 빨리 끝났군요. 어. 하늘 보게. 하늘 보고. 1, 2, 3, 4, 5 자, 우리는 왜 이렇게 하느냐? 그게 아까 전에 X 밤원이 나왔잖아요. 그거를 다 외우고 있고 그렇게 돌리면 그걸 다 알아가지고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아빠는 금손입니다. 이번에 패가 아까 잘 들어왔습니다. 엄마가 금손입니다. 그래요? 요거 가진 사람은 선. 꼭 이걸 안 내야 돼, 싱글은요. 둘 다 X가 없겠죠? 네. X를 세 개나 가지고 계십니까? 네 개. 정말요? 네 개. 어머! 제가 지금 이 네 개를 가지고 있습니다. 대박입니다. 대박입니다. 네. 폐가 너무 좁습니다. 엄마는 누구, 아빠가. 담배를 피지 마세요. 아빠는, 그러면 폐가 위험해집니다. 아빠는 똥손입니다. 난데. 네가 준 거예요? 민욱이가 똥손입니다. 나빴어! 엄마는 나빴어. 시작하겠습니다. 네. 빨간 일. 빨간 일. 빨간 일. 1 페어 페어? 패드 패스요? 네 3 페어 4 페어 패스 5 페어 1 페어, 2 페어, 3 페어 몇 페어를 낼까요, 과연? 9 페어 뭐 저는 패스입니다. 아직까지 11페어 우에는 이거 점자가 있어가지고 눈이 안 보이는 사람도 시각장애인들도 할 수 그렇죠. 있습니다. 아 아빠는 패스. 자 아직 저거 남았습니다. 15페어 내셨습니다. 패스입니다. 패스 둘 다 패스겠지. X가 없으니까 과연 민욱이가 이길 것인가. 이쪽도 잘 보이나요? 카메라에? 잘 보입니다. 가세요. 한 번에 다 내게요. 오 마이 갓. 밤은 밤은
1, 2, 3, 4, 5, 5 6, 6, 7, 8, 9, 9 10, 10, 11, 12. 스트레이트. 1부터 11까지 스트레이트 11개입니다. 패스입니다. 밤은 내십시오. 했습니다. 방언이 없는 세상. 나의 승리로다. 과연 이길 것인가? 1패요. 1패요라니 1싱글이죠. 싱글. 용어 좀 바르게 써주십시오. 1싱글. 2마이. 리턴. 끝. 리턴은 이길 수 있는 건 없습니다. 리턴은 이길 수 없는, 있는 건 없습니다. 밤은 반투도 이길 수가 없습니다. 맞아요. 받을 수가 없어요. 네. 맞아요. 그러면 저는 끝난 거죠. 저는 한 개로 남았답니다. 아, 그러면 전체를 공개하십시오. 전체를 공개하십시오. 나는 X가 4개 나왔습니다. 이상 꿍맨 TV였습니다. 보드게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알람 버튼 한 번씩만 꼭꼭 눌러주시고요. 그러면 그만.